제국의 지배로부터 20년. 자유냐 죽음이냐 둘 중 하나를 얻기 위한 싸움이 지금 시작된다. 그럼 지금부터 랄고의 군성 최종 단계로 넘어간다. 우리 손으로 알라미고를 되찾는 것이다. 오, 비켜라. 그 사냥감 직접 싸워보고 싶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살아남으면 먼저 죽은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후퇴할 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너희도 같은 알라미고 사람이 아니냐? 장수 한 명이 두 개의 식민지를 다스린다. 25년 전에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대로 개가 되어 복종했으면 좋았을걸. 바다에 계시는 수많은 신이시여, 어두운 것, 빛나는 것, 흐르는 것, 멈춘 것,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시는 모든 신이시여, 그래서 어찌하겠나? 내 목과 칼, 어느 쪽을 가지러 왔지?
해 돋는 곳에서 태어난 붉은 빛은 열화가 되어 해 지는 곳에서 태어난 푸른 빛을 삼킬지니 그런데 약해 빠진 사냥감은 배워볼 기분조차 안 들거든 내가 이 칼을 뽑도록 애써보아라